자, 이제 1,0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대상. 네. 그리고 500만 원의 최우수상. 네. 자, 우수상이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세 개 팀을 저희가 어느 팀이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네.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상을, 시상을 도와주실 분이 계신데요.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의 총감독님이신 표재순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리랑 전문가 조직위원이신 김영갑 선생님 역시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 팀 명단이 어디 있나요? 절 좋나요? 우리가 잃어버렸나요? 네, 찾았습니다. 네. 자, 세 개 팀 그냥 부르겠습니다. 태극무예단 올라오십시오. 이시준 태평소 연구소 올라오십시오. 창원문화원 회사나 합창단 올라오십시오. 세 팀 올라오십시오. 네, 호령대 세 팀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아직 어느 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거기 써주시고요. 네. 자, 앞을 보고 여기 뒤쪽으로 좀 와서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지금 세 팀이 자, 다른 팀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네. 자, 아직 어느 팀이 네. 뒤로 와주세요. 조금 더 뒤로 와주세요. 최우수상인지 그리고 우수상인지 모릅니다. 다른 분도 설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갈까요? 네, 오른쪽 뒤로 와주세요. 자, 창원 회상 합창단도 올라오셨고요. 아니, 이시준 태평소 연구소 역시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최현진 씨가 와서 아이들 잠깐 소감만 좀 물어봐 주세요. 다 올라오실 동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팀인가요? 태극무예단이요. 네, 지금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시상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직 어떤 팀이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모르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네, 어떤 상인지 아직은 모르는데 상을 받는다고 해서 막연히 좋아한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순수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다음 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남 창원에서 올라온 창원문화원 회상합창단 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세 개의 팀 중에서 어떤 팀이 대상을 수상할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저희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멘트처럼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고, 저기 네. 이시준 태평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문화원에서 온 해산합창단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렇게 팀. 네. 네. 아, 여기 같은 팀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시준 태평소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저희 전국에서 모여서 왔습니다. 네, 제가요 아까 시상을 하러 이렇게 오다가 어떤 가면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걸 살짝 제가 봤는데요. 너무나 이제 비범해 보이셨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수상 받아도 되는 거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인배이신 것 같습니다. 세 팀의 소감 들어봤고요. 시상대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김영갑 선생님이 시상을 해주시고요. 네. 조금 앞으로 와주십시오. 조금 더 앞으로 와주십시오. 자, 우수상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4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프레이드 경연대회 우수상 창원문화원 회산합창단입니다. 앞으로 네. 나와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대상 수상자 발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창원문화원 회산합창단 위팀은 2014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퍼레이드 경연대회 당신이 아리랑에서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무대와 퍼레이드를 선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2일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윤영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받은 팀 우리 창원문화원 네. 회산합창단 받으시고 먼저 사진을 찍으십시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네. 네. 우리
우리 예, 관원들, 어머님들 다 앞에 나와서 사진 한 장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가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부터는 트로피가 수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팀 중에서 대상팀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팀 먼저 발표하나요? 네, 발표는 대상팀을 먼저 하고 시상은 최우수상을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상은 표재순 총감독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네. 자, 대상팀을 발표해버리겠습니다. 2014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퍼레이드 경연대회 대상 이시준 태평소 연구소. 네, 축하드립니다. 네, 태극무예단 최우수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태극무예단 최우수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극무예단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최우수상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태극무예단 위팀은 2014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퍼레이드 경연대회 당신이 아리랑에서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무대와 퍼레이드를 선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2일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윤영탈. 네,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들이 복도는 우리 땅 이제 다 써왔고요. 네. 아리랑을 음악을 배경으로 해서 아주 멋진 무예 실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팀들이었습니다. 의상부터 정말 멋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아리랑 퍼포먼스였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고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네,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대상팀에 대한 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준 태평소 연구소 팀이었습니다. 아주 발랄한 그런 퍼포먼스와 또 우리의 전통악기 태평소가 잘 어우러졌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대상 이시준 태평소 연구소 위팀은 2014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퍼레이드 경연대회 당신이 아리랑에서 참여와 소통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훌륭한 무대와 퍼레이드를 선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10월 12일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윤영탈. 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상장과 트로피. 네, 트로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의 대상 상금이 시상이 되겠습니다. 네. 저 1,000만 원으로 태평소를 다하면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네. 상금과 트로피 그리고 1,000만 원의 상금이 부여가 되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세안대학교 학생들과 네. 오늘 계신 여기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예술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강강술래 아리랑을 부르면서 2014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리랑이 희망의 노래이자 여러분 가슴 속에 반짝이는 보석으로 존재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강강술래로 축제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뒤에 의자는 치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 공간에서 우리 함께 아리랑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가 2014 아리랑 페스티벌에 참가한 것을 자축하면서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을 받으신 모든 팀들도 악기가 있으시면 갖고 나와서 같이 놀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같이 노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안대학교 전통연희단 준비되셨나요? 또 사진만 찍고 바로 아리랑 강강술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축하드립니다.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풍물연구소는 잠깐 끼어서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14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폐막 공연을 마치고 저희들은 좀 더 많이 준비해서 2015년도에도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이름으로 네.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폐막을 맡은 소리꾼 최한이 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뛰어나보세. 열쇠 없어 문 열었네. 열쇠 없어 문 열었네.